오늘은 애프터 이펙트 23 버전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설치한 애프터 이펙트 버전은요, 여기 보시면은 23.1 버전이고요. 자, 뉴 컴프를 하나 생성을 하고 레이어에서 맥슨 시네마 4D 파일이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네마 4D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 저는 제가 만든 My Database라는 폴더에 저장을 할 거고, AES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시네마 4D가 실행이 되고요. 그 asset underbar asset.c4d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 그 레이어에 시네웨어라는 플러그인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하실 때 시네마 4D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번에 23버전에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자동으로 같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시네마 4D 라이트 버전이 애프터 이펙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네마 4D 라이트 버전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네마 4D 상업용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버전이 실행이 된 거고요. 이 시네웨어라는 거는 시네마 4D 그 엔진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내에서 시네마 4D 파일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라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에셋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이 에셋 브라우저를 하기 전에 우선 요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레이어가 되게 짧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 늘려보면은 딱 3초 분량이죠. 90프레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시네어 4D가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이 90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한 4000프레임으로 늘려주면 저장을 한번 해야 되겠죠? 저장 한번 하고, 네, 넣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먼저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에셋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시네마 4D에 있는 에셋 브라우저 동일한 에셋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지금 보시면 시네마 4D에서는 여기 에셋 브라우저에 좀더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시네마 4D 라이트 버전에 있는 에셋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스포츠 아이템에서 헬멧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헬멧을 불러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 헬멧하고 럭비공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이 다운로드 아이콘이 없는데, 이건 제가 직접 미리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우선은 이 아이콘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헬멧을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네, 불러오셨죠? 근데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야 되는데, 이 시네웨어가 적용된 레이어에서 스케일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네웨어의 오브젝트 리스트에 있는 풋볼 헬멧을 선택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널을 눌러서 이널 오브젝트, 생성된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 스케일 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키워볼게요. 자, 스케일을 키웠는데, 널 오브젝트와 이 헬멧의 위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왜 그렇냐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카메라가 시네마 4D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네마 4D의 디폴트 카메라로 잡혀 있는데, 이걸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메라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카메라를 시네마 4D 카메라가 아니라 컴프 카메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헬멧이 널 오브젝트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0,0에 가 있죠. 그래서 얘를 쭉 옮겨서, 아, 지금 제가 스케일을 자꾸 조절을 하게 됐네요. 포지션 값으로 변경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볍게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 뒤에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여기 렌더 세팅에 렌더러가 뷰포트 드래프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네마포디의 뷰포트 드래프트 버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저해상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뷰포트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실제 렌더링을 할 때는 이제 바뀌었죠?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을 시켜서 자,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옵션을 다시 뷰포트로 바꿀게요. 뷰포트로 바꾸고 로테이션 키면 이렇게 회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좀더 키우고 싶으면은 포지션 값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보여도 되고 아니면 스케일을 키워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제가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After Effects의 파일은 Untitled Project 파일인 거고 시네마4D에 우리가 지금 시네마4D에 불러온 건 AE Underbar Asset이라는 파일인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파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Save Scene을 눌러서 Scene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파일을 변경을 하겠냐, 그래서 덮어 쓰겠느냐 해서 yes를 누르면 덮어 쓰게 되고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no를 눌러서 변경하시면 되는데 우선 yes 눌러보고요. 저장이 됐으면 CFD를 볼 텐데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no 눌러가지고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이름 변경됐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이 부분 파일 2 선택해서 불러오면은 지금 아래쪽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뜨고요.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졌네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실수로 그 저장을 안 하고 그 시네마4D를 닫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연동이 에러가 나더라고요. 아까 저장했던 첫 번째 파일도 한번 불러와 보면은 풋볼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됐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할때 시네마4D의 SF 브라우저를 쓰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시네마4D에 SF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불러오고 싶은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캣을 하나 다운받아서 옮겨볼까요? 스톱을 한번 해볼게요. 스톱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신 다음에 copy to 데이터베이스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 파일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my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sset을 저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여기 create new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셔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폴더에 이 my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오케이를 누르면 복사가 됐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fter Effects로 와서 아까 그 SF 브라우저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 미 분류라는 곳에 불러와 줘야 되는데 아마 리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다시 불러오기를 해주면 네, 스토브가 불러와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느낌표 표시가 뜹니다. 이건 뭐냐면 SS에 누락된 종속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마 재질이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종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4D로 가셔서 여기 선택하고 스톱 선택하고 쇼 디테일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 dependencie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time이라는 JPEG 파일이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copy to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넘겼습니다. 그리고 After Effects에 보면은 다시 데이터베이스 불러오기를 해주면 이제는 문제없이 다 불러오셨죠. 이렇게 와서 내가 시네포드에서 쓰는 파일을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새로운 파일 하나 제가 열어가지고 컴프 하나 열어가지고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깐만요. 컴프 하나 새로 만들게요. 여기 컴프 하나 2 만들고 마찬가지로 레이어 시나포드 파일을 연 다음에 이번에는 커넥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또 파일이 하나 커넥트라는 시포디 파일 하나 생성이 됐고 얘는 닫을게요. 이 상태에서 SF 브라우저에 여기 보시면 타이틀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타이틀 디자인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네, 타이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보시면은 타이틀 선택해주면 이 아래쪽에 그 시네어포디에 있는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위스트, 네, 글씨가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뭐 트리얼을 또 바꿀 수가 있나 봐요. 아니면 텍스트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는 바꾸려면 위에 텍스트가 하나 생성됐죠. 그래서 텍스트를 스펜서 이런 식으로 직접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시네어포드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포디에서 씬을 새로 하나 열고 그냥 간단하게 큐브로 설명을 드릴게요. 큐브가 있는데 큐브의 크기하고 여기 필렛 이값 조정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큐브의 사이즈하고 필렛 값을 이제 애프터이펙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저 데이터, add 유저 데이터를 해서 유저 데이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유저 데이터를 추가한 값을 여기에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size.x 단위는 리얼로 바꿔주고요. 얘는 복사를 해서 y 값과 z 값은 복사를 해서 이름만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add 데이터 선택해주고 얘는 필렛 사용 여부를 선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불린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 값은 체크가 꺼져 있는 걸로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필렛 레디우스 값 철자가 틀렸습니다. 값을 데이터 타입은 플롯 단위도 리얼로 해줍니다. 디폴트 값은 3으로 해줄게요. 자, 오케이. 그럼 유저 데이터가 설정이 됐는데 이 유저 데이터 값하고 실제 이 파라미터 값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의 엑스프레소를 태그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엑스프레소 태그를 달아주게 되면 여기 엑스프레소 에디터가 열리는데 여기에 큐브를 넣어주고 넣어줘서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게 유저 데이터죠. 유저 데이터의 사이즈 X, 사이즈 Y, 사이즈 Z. 필렛
플랫 레디어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Alt키 누르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커맨드 더블 클릭이네요. 커맨드 누른 상태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열리고,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오브젝트 속성의 세그먼트가 아니고 사이즈죠. 사이즈의 X 쭉 드래그해서 사이즈의 Y 사이즈의 Z 그리고 플랫 선택해주고 플랫 레디우스 값도 선택을 해주면 될 겁니다. 레디우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파일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저장을 할 때, SF 브라우저에 저장을 하게 되면 SF 브라우저에서 불러올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SF 브라우저 말고 그냥 다운로드해서 큐브 커넥트란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고, FTP에서는 그냥 다운로드에 큐브 커넥트란 파일을 열면 파일이 불러졌고요. 이 상태에서 컴프 하나 새로 열어서 큐브를 불러오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건 제가 실수로 큐브의 이 사이즈 값을 000으로 했거든요. 0.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체크 누르면 필렛 적용될 거고요. 값 올려주면은 너무 많이 올렸네요. 자, 좀 낮춰서 이런 식으로 3D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해보니까 약간 버그 같은 게 있긴 한데, 좀 연구해 가면서 쓰시면은 애프터이펙트 내에서 3D 파일을 뭐 별도의 어떤 플러그인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